네, 안녕하세요. 포항 스틸러스 김종우 선수입니다. 아! 2년 전부터 이야기도 있었고, 오! 그때부터 세계에 오고 싶었던 팀이고, 예. 에이전트한테 통해서 좀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고 싶었고, 또 김기동 감독님 축구가 워낙 전술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되게 오고 싶었던 팀인데 진짜로 딱 오게 돼서 너무 좋았죠. 이게 좀 이적이 좀 급작스럽게 좀 추진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포항을 오고 싶었던 생각이 항상 있었으니까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에이전트 통해서 포항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감독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진호 형이 이적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 하루 이틀 후에 아마 감독님이 김기동 감독님이? 통화를 하시고 싶다고 에이전트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날 오후에 에이전트 통해서 포항이랑 결렬됐다. 네. 결렬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되게 됐다. 그러니까 구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에서. 그래서 아, 난 올해 광주에서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심지어 저녁에 저는 그 광주 전술에 대해서 내가 와,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를 로비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에이전트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감독님이 통화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때가 밤 10시 반? 그 정도였는데 11시쯤에 이제 감독님이 전화 오셔서 뭐 오고 싶은 생각 있냐?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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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안 가고 싶어도 그렇게 전화 오면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저는 물론 가고 싶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감독님이 그렇게 원한다고 또 하니까 전화 오셔서 뭐 상황 물어보시고 오고 싶은 생각 있냐 그래서 아, 전 당연히 가고 싶다고. 그 오후까지 제가 이제 안 간다는 어디를 이제 안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밤에 딱 연락을 받은 거니까 좋은 것보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게 컸죠, 그 당시에는. 근데 감독님이 이제 물어보셔서 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짐 싸고 기다려라. 아침에 출발 준비하고 있어라. 우와! 오, 간지는데 이거. 야! 그냥 진짜 딴 생각하지 말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딴 생각이라는 거는 혹시 막 다른 팀이라던가 아니면 뭐 잔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밤사이에 바뀔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예, 알겠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개인 협상을 진행했죠. 근데 이미 포항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고. 아, 그러면 그게 광주의 전지훈련지였나요? 어디서? 네네, 태국에서. 아, 치앙라이에서. 네네. 그러면은 그날 딱잘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아, 잠을 못 잤어요. 그냥 거의 그때 같은 방에 으뜸이 형이랑 쓰고 있었는데, 아, 이제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 나짐 싸고 이제 갈것 같다. 아, 이희뜸 선수한테 얘기를 했나요? 으뜸이 형한테만 얘기했죠. 그때 이제 밤 워낙 늦기도 했고, 감독님 통화하고 이제 에이전트랑도 통화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새벽쯤 돼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잠을 좀못 잤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진행된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에이전트 통해서. 이제 구단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봉 이제 개인 협상이니까 어떻게 제안을 했으니까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조금씩 수정할 것만 하고 시간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이런 걸로 시간 끌어서 늦게 합류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합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한두 시간 안에 그냥 결정하고 바로 마무리한 것 그럼 처음 받은 제안이 바로 흡족스러웠나요? 같아요. 아, 아니, 아니. 아니, 뭐, 아주 아주, 뭐, 그니까, 예. 나쁘지 않은, 조건이어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수정해서 받아들이고 했죠. 그러면은 그 치앙라이에서 그러면 하루 만에 바로 이제 다짐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아마 첫날 밤에 이제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 개인 협상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이제 선수들하고 인사하고, 감독님 인사드리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밤에. 그러면은
그래도 광주에서 굉장히 정도 많이 들었고 사실은 뭐 광주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광주에서 그 마지막에 나올 때는 조금 인사할 때 좀 분위기 좀 어땠어요? 펑펑 울었다고. 예. 네. 저 제가 울 줄 몰랐거든요. 오, 오. 지금도 울면서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이 힘들기도 한 네.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감독님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선 동계훈련을 참가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것들을 제가 감독님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는 식으로 제가 좀 좋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다른 감독들이었으면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래도 불만을 좀 그래도 강하게 좀 세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네, 그 제 나름대로는 뭐 감독님이 나한테 한 방식이 틀렸다는 내용을 제가 좀 좋게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도 좀 하셨다고 하시고 그래도 너한테 맞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마다 이제 압박을 좋아하는데 네. 너한테 그 방법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네. 좀 다 풀고 네. 동계훈련에 참가했는데 네.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러 이제 딱 들어가서 네. 네. 아, 감독님 저 지금 감독님한테 뭐 계기로 온 것도 아니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니다. 네. 그때 감독님이 아니 난 너가 계기로 와도 되고 싸우러 와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오, 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링으로 가시죠. 와, 할 말을 한다. 종가 콜라. 야. 바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네. 웃으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풀고 동계훈련 참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작년에 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네. 올해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경기를 뛰어야겠다, 잘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계훈련 참가해서 네. 하다 보니까 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도 코치님들도 제가 자꾸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고 좀 기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상황이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감독님도 너가 이제 30살이 아니고 26살이었으면 내가 널 잡았을 거다. 근데 지금 나이도 있고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 지금 우리가 좋게 헤어지는 게 맞다. 만약 여기서 내가 너를 잡고 너가 남는다면 서로 나중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네. 뭐하러 그런 상황을 만드냐.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제 펑펑 울었죠. 작년에 속으로 욕 많이 했는데 펑펑 우니까 이제 감독님도 처음에는 야 너 우니까 나도 빨개진다고 울지 말라고 하시다가 이제 야 사람들 쳐다보니까 그만둬. 광주가 태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태국이랑 베트남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네. 원래는 바로 합류를 하고 나중에 메디컬을 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포항이 메디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못 믿겠다. 몸 상태를 확 체크하고 와야 되겠다. 에.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밤 비행기 타고 에.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메디컬 보고 인천에서? 네, 인천 도착해서 바로 서울로 가가지고 에. 메디컬을 보고 에. 바로 또 공항으로 가서 인천으로? 네, 에. 그러고 또 베트남으로 넘어왔죠. 근데 아까 병원만 들렀다가 베트남 간 거예요? 네, 병원만 들렀다가 밥 먹고 바로 거의 이 정도면 그냥 의료 관광을 잠깐 왔다 가시는 건데 한국에 이 정도면 그냥 원격 진료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하노이 국립병원 이런 데 가도 되지 않나? 네, 근데 그렇게 이동하고 네. 정말로 제가 몸이 좀 확 가라앉았어요. 베트남에 합류했는데 몸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네. 감독님이 이제 광주에서 제 몸 상태를 물어봤는데 네. 되게 좋다고 네. 코칭 스텝이 몸 상태 제일 좋다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와서 이제 막 빌빌대고 있으니까 너 몸 상태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너 뭐 하다 왔냐고 지금 메디컬 받고 왔습니다. 한국 가서 메디컬 받고 왔습니다. 차마 근데 그렇게 이야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몸이 왜 이렇게 다운됐는지 네. 분명 몸이 좋았었는데 네. 그렇죠. 태국에서 한국 갈 때는 네. 광주에서 끊어놓은 티켓으로 간 거라서 이코노미로 갔는데 베트남 넘어갈 때는 포항에서
비즈니스로 해주셨어요. 아, 왜냐면 이제 우리와 작별할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사람, 이거는 약간 대우가 달라지긴 하는 거죠. 태국에서 공항 갈 때도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까지 차 타고 한 3시간, 네, 3시간 네. 반에 가야 되는데 네. 택시 타고 갔거든요. 예. 네. 근데 광대 섹시비 접어내라 그러더라고요. 택시비는 계약서 조항 같은 거 없었나 보네요. 네, 택시비는 제가 대고 왔어요. 얼마 정도 나왔는데 몇 바트 나왔나요? 거의 한 1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온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제가 사복도 준비를 안 했었어가지고 네. 광주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광주 가방이랑 다 네. 가지고 합류했죠. 특히 네. 승대 형은 제가 처음 올 때 평국이 네. 형이 그러는 거예요. 장기자랑 준비해야 된다고. 아,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정을 네, 제가... 해가지고 신인 선수도 아니고. 아니,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지금 장기자랑 해야 되지. 아, 해야 된다고. 네. 다 이건 포함은 무조건 한다고. 네. 물어봤어요, 선수들한테. 약봉 아닌가요? 네, 뭐 광주에 이제 이상기 선수한테도 네, 물어봤는데 네, 네. 아,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네. 상엽이 형한테 물어봤는데 네.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끼리도 많이 갈리네요. 아, 본인은 강남 스타일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평국이 형이, 야, 너 진짜 무조건 할 거니까 준비해오라고. 공항에서 하이브이를 엄청 봤어요. 연습을!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 일단 네. 혹시 모르니까 네. 하이브이를 엄청 봤죠. 네. 근데 가가지고 이제. 훈련장 나가서 이제 감독님이 제 소개해 주시고 네. 인사하라고 인사했는데 네. 거기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아, 근데 뭐 그러니까 잘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네. 근데 뭐 오자마자 뭐 이상한 거 시킨다고 하던데 승대 형 그런 거 말고 그냥 잘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냥 네. 지나갔죠.